우아한 이 교수와 상큼한 조상우관이 함께하는 통일 토크 광화문 필통. 아~ 제가 근무하는 곳이 바로 통일교육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교육원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또 열심히 담당해주고 계신 우리 사무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종훈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알고 있긴 하지만 통일교육원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통일교육원이 이제 1972년에는 통일연수소 이런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6년에 통일연수원, 그리고 1996년부터는 현재 이름인 통일교육원으로 명칭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그 주 업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사무관님 업무도 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교육협력부는 이제 원외 교육을 담당하고 통일교육 컨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과가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통일교육과가 있고요. 통일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는 연구개발과, 이렇게 세 가지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연령과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좀 맞춤화된 특화형 교육을 맞습니다. 나눠서 네. 하고 있군요. 네. 근데 뭐 올해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힘드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무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그래서 통일교육원에서는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을 좀 접목을 해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자 이렇게 모색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역통일교육센터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당 센터에서는 저희 판문점을 젊은 세대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인기 있게 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그 게임에 접속하면 판문점에 와 있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저희 통일교육원에서는 어떤 비대면 방식을 활용을 해서 흥미로운 소재를 활용을 해서 평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너무 재밌겠는데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그 솔직한 질문 하나 또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무관님께서는 이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통일교육원에 오기 전까지 이 통일교육원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벌써 한 70여 년이 경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 관심사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사실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개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일 교육을 통해서 일반 국민분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서독도 통일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통일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 기반을 이렇게 구축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례에서 우리도 통일 교육을 통해 이렇게 국민적 합의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통일 교육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이제 현장에서 통일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계신 교수님도 여기 계신데,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어떤 네. 솔직한 생각을 한번 네, 솔직한 답변을 또 드리자면
대한민국 헌법 이제 제4조에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헌법 나왔어요. 교수님 역시 헌법 얘기 나오셨어요.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래서 사실 첫 줄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또 교육적 노력들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바로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통일 교육은 이제 백년지대계라는 이제 교육의 맥락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분단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분단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럴수록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통일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수님께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사무관님께서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어떻게 학교나 또는 사회에서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든든한데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통일부의 젊은 힘 코너에서 드리는 공식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사무관님은 이제 전쟁을 겪지 않은 네, 젊은 세대로서 통일부에 일하시면서 평화 또는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셨는지. 사실 우리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분들에게 있어서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조건이라는 인식을 하고 사실 통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2030세대 젊은 세대들이 한반도의 또 새로운 미래를 좀 이끌어내야 할 어떤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좀 갖고 통일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고 깊게 성찰을 좀 해보는 계기를 한 번씩은 가져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통일교육원을 검색하면 네네네. 바로 좋은 컨텐츠들을 네, 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구나.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오늘만큼이라도 꼭 유튜브에서 광화문 필통과 또 통일교육원을 검색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네. 네. 그럼 이제 광화문 필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